네, 안녕하세요.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나 기행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네, 최근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는데요. 비대면 강의, 또 원격 회의, 홈 트레이닝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을 하고 있는 건데 게임으로만 익숙했던 가상현실, VR도 우리 일상 속으로 더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VR을 통해서 뮤지컬 공연은 물론이고요, 건강관리와 또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VR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발맞춰서 저희 제주 MBC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제주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AI와 VR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연자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한평생 제주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오신 제주 자연사랑 갤러리의 서재철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랑 미술관 서재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의 옛 모습과 지금의 현재 모습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건축 양식만이 아닌 건축과 문화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제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태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태일입니다. 오늘은 제주 전통 마을의 원풍경이라는 주제로 제주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좀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1도 2동에 사는 박영옥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참가하게 되어서 설레고 기대됩니다. 27살 허정우입니다.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강연자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랜선 탐라기행, 어느 마을로 또 어떤 주제로 펼쳐질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을 원풍경을 찾아서 함께 떠나주실 첫 번째 강사님은요, 바로 서재철 관장님이신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신 관객 두 분도 이제 VR로 랜선 체험을 해보게 되실 텐데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관객만을 모신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행이 과연 어떤 기행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방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사진을 통해서 제주를 오랫동안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육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가장 제주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론 뭐 얼른 대답할 때 한라산 또는 뭐 용암동굴 또는 뭐 돌하르방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도 제주 사람들이 삶의 얘기가 같이 녹아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이것을 좀 기록을 해봤죠. 그랬더니 가장 제주적인 것은 아마도 제주의 원마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미 중에 가장 우뜸이 올레미라고 합니다. 그 올레미의 그것이 들어있는 곳이 마을인데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제주 마을들의 모습을 전혀 기억을 못하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옛 사진을 통해서 제주의 원 마을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제주적인 것인가 뭐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앞에 눈 쌓여가지고 정남같이 나무가 걸쳐져 있고 초가에 눈 쌓인 모습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집에서 나온 올레입니다. 우리가 올레길이라 그러는데 올레가 길이란 말이기 때문에 저기서 큰 길까지 나오는 걸 올레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제주의 옛 모습은 이렇게 수박하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결과 같다. 또 역사하는 사람은 옛날 외침이 잦으니까 그
그것을 약간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거의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마다 팽나무가 있던지 멀구슬나무가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주 마을의 원모습이고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주 상가리에 있는 지금 원래 모습입니다. 양쪽에 초가가 있고 저쪽에 이제 옛 방아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원래 이 초가와 어우러지면서 이게 원래 제주의 가장 제주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우리 육지부에도 초가가 있지만 제주 초가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올레길로 물러벅 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마을의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큰 거수목이 있습니다. 그게 팽나무. 팽나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물론 곰솔도 있지만 주로 팽나무가 많습니다. 이 팽나무는 마을의 상징수로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곳이 신성시하는 신을 모시는 당에도 있고 또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회합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고 여름철이면 여기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소를 이용이 됐었던 곳이죠. 그래서 마을마다 예전에는 팽나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이 팽나무가 사라집니다. 마을 길을 넓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란 걸 펼치기 시작하면서 마을 길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을 펼치면서 팽나무가 하나 둘 없어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마을 근처에서 아주 오래된 팽나무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육지부로 조경수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육지로 조경으로 팔린다던가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보호하거나 뭐 그런 법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것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카페리가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팽나무가 과거에는 우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만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 팽나무가 그 거수목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이게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페리를 통해서 대형 나무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들이 많이 팔려 나가는 식으로 갔는데 요즘 저 마을 시골 마을에 가면은 전주에다가 뭐가 써붙였냐면 팽나무 삽니다 하는 그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주 팽나무가 좀 나무 수용도 그렇지만 나무 기형적인 모습이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인 경우는 그 나무를 팔았다가 마을 사람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나무를 파는 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을 팔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강한 태풍이 오면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읍에 있는 팽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있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킬 것, 저런 어떤 우리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상가리 올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 돌담이 이렇게 있고 제주도 전형적인 올레 모습을 갖춘 곳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양쪽으로 초가집이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웠던 올레였었죠. 지금은 많이 좀 변형이 됐지만 그리고 이쪽에 지금 나무 아래가 예전에 우리 제주도 말로 몰방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올레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을이죠.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몰방이라고 해서 방아가 있었던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참 예전에는 양쪽에 초관이 좀 있고 원래가 참 정겨웠던 곳인데 굉장히 깁니다. 저 안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웠었던 곳인데 지금은
예전에 있던 초가집은 다 없어지고 스리트집으로 바뀌었네요. 제주 올레에는 큰 나무가 이제 팽나무라든지 이런 멀구슬나무 같은 나무가 주종으로 서 있었던데 요즘은 이제 나무 종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삼나무도 있고 뭐 이런. 직접 체험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화면은 어땠어요? 처음 할 수 있는 체험치고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화면으로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위에 하늘도 나오고 하니까 네.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쓰고서 또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행도 떠나고 데이트 코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여자친구 사랑꾼이신가 봐요. 아까부터 데이트 코스로 자꾸 네. 추천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네. 쓰고 여행을 또 떠나면 좋을 것 같네요. 와, 떨어질 것 같아. 바닥으로. 나무 떨어질 것 같아. 이 팽나무가 상가리 마을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약 천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할 당시에 천 년이니까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지났겠네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기형수예요.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이렇게 좀 자라다가 이렇게 퍼지는데 이건 아래서부터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구부러져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그 안에가 이렇게 움푹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설촌을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 나무 그루터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가리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팽나무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이 나무의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이 아래다가 돌을 많이 메워놨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저 살림 도구도 있고 그래서 아 예전에 뭐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설촌에 얘기가 됐구나 하는 그 느낌을 줬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무의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아래다 돌을 메우니까 그 구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무를 때리면은 예전에는 그 쇠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단단했었던 그 나무죠. 뭐 오래된 나무를 두고 대부분이 신목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무도 그런 위에 뭘로 이제 보호를 받아온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저기 뭐야 맨날 나무나 사람들을 땅에서 쳐다봤는데 그 위에서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봤을 때 그냥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하는 우용 이런 힘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훨씬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붕 떠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멀미는 안 나셨나 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신기해요. 되게 이게 샅샅이 구석구석 잘 보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무 전에는 이렇게 그냥 크기만 느꼈는데 네. 지금은 나무가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도 몸에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돌이나 이런 게 색다른 체험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VR을 통해서 평소 이제 길에서 직접 봤을 때보다 뭔가 더 자세히 보게 되는. 네. 신기하네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신기하고 계신데 네.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자, 해보세요. 그 천년 된 나무 그 속 안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처음 그 취재를 갔을 때 그곳에 할아버지한테 들어봤더니 네. 그곳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상가리 마을이 설촌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나 그래서 아 이곳에서 살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우리 뭐 예전에 동굴 속에서 사람이 살듯이 뭐 그런 것들도 그 나무 속이 비어서 그 속에 그곳 그렇게 큰 나무가 의존돼 있기 때문에 바람도 피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여기에 있어서 큰 살림은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을도 가면은 마을 시작이 보면은 아,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전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얘기가 전해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가 그 아주 울창한 숲 가운데 여기 보면 이 아무데 금산공원의 정상이라고 쓰는 곳에 이 가운데 큰 곰돌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호재단이 있습니다. 입춘 지나서 정일날 여기서 제를 지내죠. 아마도 이 금산공원 안에 있는 곰솔 중에 가장 오래된 곰솔이 나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에서는 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여긴 준비하는 이 장소고요. 그 다음에 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저쪽에 이제 요 세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개의 제단이 서신, 토신, 뭐 포신 그렇게 해서 세 개 나눠가지고 제를 지내죠. 오, 진짜 리얼했어요. 이 나부금산공원이 식생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한 만여 평에 달하는 지역이면서도 아주 다양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후박나무라든지 종가시나무라든지 또는 곰솔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곳이죠. 특히 그렇게 이렇게 큰 나무 밑에는 또 다양한 이런 식생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여기 뭐 바밀엽이라든지 후추등이라든지 특히 오래된 나무에 보면 콩짜개 등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다양한 모습의 이것을 1년 내내 파란 식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 옛날 그래도 이곳을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못 자르게 하고 그것을 금산으로 지정을 해서 사람 출입을 막으면서 이 나무를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뗄감을 나무로 쓰던 시절에 참 얼마나 그것들이 귀했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지켜냈다는 것도 이 마을 사람들의 대단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도 이제 우리가 이 나부금산공원은요, 저 위에 그 큰 노꼬매, 작은 노꼬매 일대에서 내려오는 그 곶자월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곶자월의 전형적인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용암들의 그 어떤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이 이 나부금산공원의 아주 독특한 모습들입니다. 네, 아무튼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체험이었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보실 때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셨는데 교수님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앞으로 21세기의 어떤 그 뭐라 해요? 문화에 적응하는 네. 좋은 계기라서 뭐 얼마든지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치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본 대로 VR이라는 게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그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지역에 관련된 정보,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또 현장에 가지 않고도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거여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사실 제주도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하기도 했고 특히 오름만 하더라도 옛 모습이 아닙니다. 옛 모습은 오르면 미끈한 능선미가 참 아주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능선미에 만약 우마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아니면 못 보일 겁니다. 우리가 몽골을 가는 이유는 몽골의 그 넓은 초원에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아마도 예전 모습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나무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졌는데 가장 제주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돌의 고장 같이 돌담의 문화가 있는데 밭담이라든지 또 우리 제주만 지니고 있는 산담이라든지 원래의 울담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것을 우리 제주만이 지니고 있는 것을 좀 더 지켜가지고 또 그걸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같으면 제주 포구의 아름다움을 가져 있었는데 그 포구가 다 없애고 이제야 그 포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게 보석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 없애고 거기다 새로 만드니까 지금 밭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밭담은 참 바람결같이 이렇게 그 흐름 자체가 참 아름답고 예전에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참 길고 긴 끝이 없는 돌담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우리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남겨두는 요즘은 사방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그 아름답게 남아있던 밭담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팻나무만이 아니고 곳곳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제주적인 것이 지금 안 남아 있어서 좀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이 제주성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온 그 얘기인데 그것이 없어진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장님께서 가장 제주적인 게 무엇이고 또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연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만든 제주인의 삶과 문화, 마을 원풍경을 이야기해 주실 김태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전에 VR 영상부터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고내봉의 입구에 와 있는데요. 고내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 작은 오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발 175m에 높이가 135 정도 되니까요. 일반인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오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게 다섯 개의 봉우리로 올망졸망 형성된 그런 귀여운 봉우리인데, 여기 이제 인접에 있는 사찰이 이제 보광사라는 사찰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광사도 4.3 때 피해를 빗겨나가지 못했던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재건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자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쉽게 산책 코스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6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 뿐만 아니라 오름의 대부분이 거의 민둥이었거든요. 나무가 없던 지역이어서 주변에 살펴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경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름이 녹음으로 풍경이 가득 차면서 풍경이 원래 풍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저 고내봉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높이가 135m의 고내봉의 가장 정상이니까 대충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이에 걸맞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고려시대 때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수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진입하는 적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이제 불빛으로 전달하는 연락 신호소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전망대가 자리에 서서 앞쪽에는 넓게 전개된 푸른 바다와 또 뒤쪽에 있는 한라산과 오름의 풍경이 보이고 또 좌우로는 한림왕과 제주시의 시내권이 보이는 그런 전망대여서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굉장히 제주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체험 떠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이 기술한테 되게 고마운 게 교수님께서 이제 오름 올라가시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좋은 경치 보고 네, 좋은 구름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또 여자친구랑 함께 가고 싶으셨나요? 이거는 혼자 가고 싶은.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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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이제 혼자 가보면은 힘드니까 힘든 걸 먼저 경험해보고 가치가 있으면 같이 가고 어머나. 아니면은 혼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사랑꾼. 그래, 그러니까요. 진짜 사랑꾼이에요. 저는 이제 땅이 만든 제주인의 삶과 문화, 특히 이제 마을의 원풍경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문화 풍경 혹은 문화 경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크게는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관이나 풍경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 풍경 혹은 자연 경관 그리고 인공 경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는 곳,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인공 경관, 즉 생활 경관이 뛰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뛰어났다기보다는 그게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뉴욕의 도시냐? 뉴욕의 도시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자연의 경관이 압도하고 있는 곳, 그 자연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서재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제주의 대표적인 풍경을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한라산, 오름, 그 다음에 뭐 건천, 바다 이런 게 제주의 풍경을 압도하는 요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 제주 사람들이 수천 년간 거쳐서 만들어왔던 인공경관, 생활경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야말로 제주다움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지 선생님은 아주 그 생활 속의 공간의 생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원풍경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는 왜 특별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관련돼서 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땅과 관련된 생활 경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좋은 사례에 또 좋은 문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일본의 동경에서 조금만 벗어난 작은 마을에 어촌 한 2천 명 정도의 생활을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 만들어진 이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경관 조례의 한 문구인데요.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은 땅을 존중해야 하고 주변의 경관을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건축물은 인공경관에 해당되는 것, 즉 생활경관에 해당되는 거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자 또 자연경관의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 땅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라산, 오름, 밭, 뭐 건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제주의 땅은 굉장히 복잡한 거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땅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해안에 용천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이 된 수밖에 없고 이게 까만 점들이 마을 건축물들의 분포거든요. 근데 중산간 지역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중산간에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곳, 즉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니까 이 해안을 따라 용천수가 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답사했던 하도리 상가리도 해발 175m니까 중산간 아랫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활하는 공간과 또 제주 사람들의 아주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곳, 생산곳에서 중요한 장소, 또 뭐랄까 제주의 경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간, 표고 200에서 600, 그리고 제주의 신화에서도 나오는 설문대 할망과 관련된 아주 위대한 산, 북쪽은 백두산, 남쪽은 한라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 개의 영역에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땅을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몇 개의 논문들이 있는데 일본의 학자 시미즈 세이치라는 사람이 1970년대 제주도를 돌면서 답사하면서 기록한 정리한 부분입니다. 제주 마을의 공간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중산간과 해안마을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제주의 원로 건축가이신 이 김석현 선생이 또 조사한 자료에도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중산간과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생활 공간이 육지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르다는 것은 생활 양식이 다르고 또 다르다는 의미는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는 육지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온 풍경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육지의 마을의 구성과 또 제주의 마을의 구성이고 이거는 이제 이즈미 세이치가 조사했던 내용인데 거의 유사한 어떤 그 조사의 결과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마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간단하게 저기 설명을 하셨지만 실은 이 서지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육지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해결화됐다기보다가 뭔가 이렇게 공통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지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풍수지리란 뭐겠습니까? 땅하고의 관계인데 이렇게 보시면 좌 청룡, 우백호, 배 산, 배 뒤에 산, 앞에는 임수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명당 자리를 잡고 터를 잡기 시작하는데 제주에는 그렇게 할 만한 위치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워낙 땅의 형상의 지형 지세가 육지와 다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적용했던 배산 임수의 풍수지리를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지리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르다가는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첫째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땅도 물길이 어떻게 비가 오면 물길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배산 임수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지리에서 그대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먼저 물길,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그리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빗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고려해서 집터를 잡게 되는 거죠. 또 집터를 잡게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는 거는 협재에 제가 조사했던 사례입니다만 건물들의 위치가 각각 조금씩 미묘하게 같이 같아 보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담의 울타리, 즉 경계의 울타리도 각각 다르게 쌓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르게 쌓아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올레의 미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 구불구불하게 S자형이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적인 그 뭐랄까 정겨움, 다정다감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올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배치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안거리, 밖거리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전통의 풍경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문해낸 가옥 안쪽에 한번 들어가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과 또 전통 가옥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목걸이에 해당되는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위치에 있고요. 이제 뒤쪽이 이 쇠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목걸이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인데 요 문현행가옥은 특이하게도 밖거리 옆에 놓여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자, 올라가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밖거리와 안거리. 뭐 밖거리는 자녀들에 의한 공간, 또 안거리는 집주인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문현행가옥의 더 특징은 세 칸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칸의 중심은 우리가 상방이라고 하는 즉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이제 부엌, 정지라고 하죠. 그리고 우측은 이제 곱판과 구들이 있는 저 큰 구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밖거리, 자녀 세대가 살았던 이 공간은 두 칸짜리, 즉 한 칸이 모자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없이 이 굴목, 즉 불을 대는 난방 구조의 공간을
방으로 그리고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가 내부의 공간을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텐마루가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처럼 예, 덧문이 있고 안쪽에 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둘, 즉 방이고요. 저 측면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방, 즉 아까 이 마루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전통 가옥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안거리와 밖거리, 목걸이 그리고 스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형마다 조금씩 다르게 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데 이 룰, 이래서 이게 사국형상, 동서남북의 사국형상이 만들어지면서 마당이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들이 배치가 자유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올레의 돌담을 둘러치는 경계도 자연스럽게 올레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바람에 대한 영향 때문에 완만하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응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곱디고운 마음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이문간 즉 대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쳐서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때로는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개발의 현상이지만 이러한 원풍경들 속에 지나가시면 이 올레의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이문간인데요. 이문간을 들어서는 마당이 있는 이런 연속의 어떤 풍경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원풍경, 올레의 풍경도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공간도 작은 풍경들의 하나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초가집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풍차라든지 뭐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는 이런 풍랑이라든지 구슬 잡밥나무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가진 나무들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제주의 원풍경 혹은 그 가옥 즉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에 형성되는 이 풍경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원풍경을 만드는 게 뭘까라고 굳이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의 원대함은 절대적인 힘은 땅이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 아까 말씀드린 그게 힘이 너무 세서 이렇게 돌출된 게 한라산, 오름, 뭐 대표적인 게 그렇다고요. 건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더 씌워진 게 제주의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 할망, 1만 8천의 신화에 대표하는 설문대 할망의 신화가 곳곳에 오름과 한라산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땅,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공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레부터 시작해서 인문간 거리, 그 다음에 마당, 안띠, 뭐 이런 공간들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풀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스케일, 아까 다른 지역에 개발되는 걸 우리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높고 크게 짓는 것보다는 좀 제주적인 스케일로 옹기종기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과 공간 스케일이라는 이 정신은 저는 제주 사람들의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제주 사람들이 몸으로 익힌 그리고 몸으로 익혀서 만든 마을과 가옥들이 만들어내는 원래의 풍경 속에 담겨있는 철학이고 그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수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정신과 제주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정신들을 어떻게 녹여 스며서 갖고 갈 건가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태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는 건축하는 도시와 건축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땅과 공간과 스케일이라는 곳에 수천 년간 제주 사람들이 해왔던 그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을 도시와 도로와 건축을 만들 때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라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21세기에도 제주다움이라는 정신, 제주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정신은 건축물은 형태는 바뀌어 가더라도 훨씬 더 제주스럽다라는 느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VR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귀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 강의는 짧지만 또 큰 울림으로 전달되시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옛날에 저렇게 초가집들이 이제 옹기종기 있었는데 저 시대에도 뭐랄까 빈부의 차이는 있었을까 싶은데 그럼 되게 좀 부유한 사람들은 뭐 의리의리한 초가집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와집에 사는 겁니까? 네, 그 당연히 조금 여유가 있고 생활에 어떤 이게 뭐랄까요? 좀 그 자본의 축적이 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초가보다는 와가 기와집 으로 생활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또 그 규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주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99간의 대고를 짓고 살 정도의 이 뭐랄까요? 이 경제력을 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고요. 대체로 보면 기본적인 이 표준 아까 서지수 선생님 말씀하신 표준적인 어떤 그 공간 속에 그러니까 세 칸 정도가 가장 기본인데 그러한 공간 속에 안거리와 밖거리라는 생활, 너와 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가족들을 구성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일반이었고요. 그만큼 생활하기 어려웠고 어려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더욱 크게 많이 지을 만한 여건은 아니었다. 근데 다만 그 속에서의 약간의 그 돈을 가진 여유가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와가라든지 초가라든지 약간의 규모의 차이에서 차별성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현대 제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예시가? 예, 많습니다. 네. 그게 다만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많은 건축가들이 네. 제주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물음 왜냐하면 이 땅이 제주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건축가의 역할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기후적인 요소, 바람, 뭐, 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장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아까 서지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옛날 사진 우리가 보면 아, 옛날엔 저랬었구나. 라고만 들여다보는 사진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사진과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신 의미는 그 장소를 어떻게 읽어드리는가. 우리가 가끔 그 옛날 사진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옛날 사진들을 많이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 땅이 가지고 있던 흔적들을 찾고 그것들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성과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건축가들이 많이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와 과거 현재가 그 이어질 수 있는 흔적들을, 기록들을 좀 남겨주는 노력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빈부의 격차. 돈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는 돈이 있다고 해서 건물들을 화려하게 예를 들면 처마를 높이 짓거나 뭐 이 기둥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장식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함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소위 말하는 돈에 대한 문제보다는 함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자기만 잘났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울려가는 공동체의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작용을 했을 거다. 자연에 순응을 하면서 집을 짓고 또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도 함께 VR 체험도 해주시고 강연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걸 배워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직접 이제 가지 않아도 이렇게 기술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시간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은 뭐 옛날에 제주로 가가지고 옹기종기 좋은 집들도 사보고, 특히 노영동 쪽, 뭐 아라동 쪽으로 사서 네, 그런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주셨네요. 그러실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해 보겠고요. 어떠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는 것도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었는데 네.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시절에도 밥거리에 안거리를 하면서 공동체를 의식을 서로 그걸 느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좋은 기술 갖고 공동주택 짓고 전부 다 나만 하고 사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방에서 떠나는 랜선 탐라기행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위기가 분명히 머지않아서 나중에는 또 굉장히 큰 기회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랜선 탐라기행으로 제주를 즐기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게 또 희망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두 분의 선생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